안녕하세요. 원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심화 주제 심화 시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한참 전에 약속을 드렸었어요. OECD 경제보고서 하면서. 아, 그랬었죠? 예, 네네. 예. 잊어버리셨는데 제가 괜히 가져온 건가요? 아니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네네. 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OECD가 짚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연금개혁이었었는데 네. 그냥 OECD의 견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동안 나왔던 국내 보고서들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몇 종류 읽어서 그래서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뭐고 네. 또 어떤 식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개혁의 필요성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상기할 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키워드가 약간 상충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네네. 있습니다. 충분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네. 하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래프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연금이 고갈된다. 연금 예, 예, 기금이 맞습니다. 고갈된다는 네네. 얘기죠. 지금 이제 적립금이 회색의 선으로 포물선처럼 이렇게 네, 내려다가 점선으로 네, 급강화하고 있는데 그 적립금이 0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지금 205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식적으로 이걸 그 주기적으로 재계산을 그렇죠.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계산을 때 57년도였는데 지금 이거를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더 최근에 네네. 계산을 해보면서 2년을 당겨서 예, 예. 계산을 했었거든요. 계산할 때마다 당겨지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출산 기조가 예상보다 네네. 빨리 진행이 되고 제가 때문에. 기억하기로는 그 지난번에 공식으로 추계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인가 거기에서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 바탕으로 계산한 건데 0점대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0.81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사실 이제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내년도에 다시 그 재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네. 또 앞당겨질 걸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죠. 예, 이미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55년도에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불과 뭐 30년 정도 30년 남은 거고 이번에 또 발표가 되면 얼마가 그렇죠.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연금이 그러면 결국은 애초에 이걸 우리가 왜 한 거냐.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 일하지 않는 기간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국민 강제 저축으로 들어온 네. 제도인데 도대체 이 돈 갖고 보장이 되느냐 라고 하는 충분성의 이슈가 네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이 사실, 충분하냐? 예. 충분성. 네. 이게 연금이 도대체 굴러갈 수 있는 거냐? 굴러갈 수 있느냐? 예.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성을 보시면 이게 이제 OECD 자료인데요. 그 삼각형의 점들은 빈곤율, 그러니까 그냥 나라 전체의 네.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일 오른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요? 삼각형의 네.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빈곤율도 그렇게 아주 양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근데 그래도 뭐 그냥 크게 나라마다 그쵸? 다 10에서 20% 사이에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뭐 그런가 보다 예, 하는데 예. 사실 심각한 부분은 이 빨간색 막대기인데요. 굉장히 키 큰 막대기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키 큰 막대기를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죠. 고령층 빈곤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OECD 국가 중에 고령층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수치를 보시면은 40%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령층 인구 10명에 4분 이상이 지금 빈곤 그렇죠. 상태에 빠져 네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빈곤 상태는 전체 소득자의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반이 네.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빈곤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 반이 되지 않는 층이 전체 노년 인구의 40%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고령층 빈곤율이 너무 높으니까 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높은 네, 편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사실 네네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너무 연혁이 짧아서 이 혜택을 보는 노년층의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도 네. 그렇다는 거였거든요. 여전히 그 문제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연혁이 짧은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점점점 그래도 그 계층이 혜택받는 계층이 넓어지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충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다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나라가 어렵죠.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뭐 연금 혜택을 받기도 전에 충분히 받기도 전에 벌써 이게 연금을 부을 거죠.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빵꾸가 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선진국들은 네. 이런 식의 공적 연금 제도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온 국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88년 그 자랑스러운 서울올림픽 개최하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우 기네 뭐 오래됐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제도를 유지해온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셈이죠. 네. 그래서 이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 아직까지 뭐 했냐라고 하는 국민적 불만은 있습니다만 당장 경각에 달린 또 이슈는 아닌 네. 것처럼 느껴져서 미뤄졌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바뀐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연금 개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이 8월 초에 있었고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는 걸 추진하겠다. 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수개혁은 뭐고 구조개혁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월 4일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국회 네.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23년 4월까지 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그러니까 그 논의가 이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적인 계산을 하는 이게 기금이 언제 소진된 거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그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계획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제5차인데 네네. 내년 3월에 재정 계산 결과가 발표가 될 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 재정 계산 결과를 받고 그다음에 국회 국민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부터 의견도 받고 해서 네. 내년 10월 달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정부 네네. 발표로 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네. 되어 있는 뭐 상황입니다. 일정을 보면은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너무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네.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이런 일을 됐어요. 했어야 되는 건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틀어버리고 그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예. 않아서 그래서 5년이 허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5년이 허비가 되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역사적 과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인기가 없는 개혁일 거라서 맞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총선을 앞두고 혹시 이게 좀 이게 당연히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총선 인기 전술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어려워지죠. 네, 네 그래서 문제라서. 정말 네. 말이 되는 개선안이 정부 안으로서 일단 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야 될 네. 일에 대해서 이른바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구조개혁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수개혁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모수가 뭐야? 뭐 이런 이제 뭐냐면 사실은 그 국민연금에 관련된 계산식에 네. 중요하게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이제 수치들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 파라미터라고 네네. 부르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이 모수 개혁입니다. 이제 그런 애들을 모수라고 부르는데 그 모수를 조정을 해서 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속 가능성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몇 살부터 받고 그렇죠. 그동안까지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엔 얼마를 받고 이제 그렇죠. 사실 3대 중요 모수거든요. 네네. 얼마를 내고 몇 살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씩 받을지.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제도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고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긴 합니다. 더 내고
늦게 그렇죠. 받고 덜 받으면 돼요. 네. 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이덜 받는다라는 이슈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충분성이라는 이슈하고 지금 부딪히는 부딪히는 거죠. 거죠. 네, 왜냐면 덜 받게 되면은 지금 정말 그 노후의 빈곤율 문제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명확하지만 이 이슈가 이 지속 가능성만 가지고선 해결하기엔 우리나라 상황이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뉴스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자동 조절 장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이슈가 되고 재계산을 할 때마다 그 모수를 조정을 하는 거는 너무 법도 바꿔야 되고 과정이 그렇죠. 지난하니까 아예 틀 자체를 자동 조절돼서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사실은 이번 주에 정말 있었으면 아, 좋겠기는 그러네요. 해요. 뭐, 우리가 사실, 뭐, 몰라서 이게 개혁을 못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나빠질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건 그렇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금 개혁으로 시끄럽지 않은 나라들이 없었으니까요. 선진국에서 보면. 그래서 그 자동조절 장치를 집어넣으면 뭐,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법을 또 바꾸고 뭐, 네. 여야 합의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지표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네, 있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출산율, 그에 따른 고령화 속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기대 수명까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체제 자체가 지금 계속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뭐 그냥 5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가느니 그 상황에 맞추어서 중요한 그런 외생적 변수들에 따라서 조절이 되게끔. 그러니까 전에 잠깐 저희가 뉴스에서 언급한 거는 은퇴 연령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을 몇 살부터 받느냐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공식적인 노령 인구, 그러니까 노령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단순히 그러니까 연금 개시, 시점, 그러니까 연령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얼마나 거둘 건지, 그다음에 그 연령, 그다음에 얼마나 받을 건지를 좀 종합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자동조절 같습니다. 종치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료율,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내느냐를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말 낮습니다. 지금 9%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4.5%, 4.5%씩 근로자하고 고용주가 부담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그 연금을 받는 이후에는 그러면 일하는 동안에 받던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으로 몇 퍼센트를 받느냐라고 하는 게 소득 대체율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중위소득자, 그러니까 전체 일하는 분의 가운데에 위치한 분이 받는 정도가 31%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전에 1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면 은퇴한 이후 국민연금으로는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돈으로 살수 있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3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9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살수 있나? 이제 갸웃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더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중위소득의 50%, 사실 빈곤층의 간당간당한 그 소득 계층에서도 40% 정도, 4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사실은 수년 전에 이 연금개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해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근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지는 못하고 이 소득 대체율을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있던 부분을 깎으면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험료율도 낮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는 물론 덜 걷고 덜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은 되는데 그나마 이 수치도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치인 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속 가능성만 고려할 때는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충분성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수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충분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걷고 조금 더 받는 예, 그런 상황이 글쎄, 될것뭐 말은 같습니다. 쉽지만 그게 그 하나하나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수개혁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일단 조금 밀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연금과 빅3 직영연금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빅3 직영연금은, 그러니까 직영연금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요 세 가지를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아닙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됐어요. 지금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그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학연금도 2048년에 고갈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세금으로 계속 메워줄 거냐. 물론 사실은 뭐 공무원이나 군인은 진짜 찐 공무원이니까 뭐 일하는 동안에도 나라에서 주던 거 은퇴하고 나서에도 나라에서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별 이슈가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합쳐서 좀 뭔가 국민연금스럽게 지속 가능하게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직영연금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수, 그러니까 얼마 내고 몇 세부터 받고 얼마 받고 하는 것을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거나 같게 맞추는 방안을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논리적으로야 뭐 그게 맞는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전에도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인가? 시급한 이슈인가? 이게 뭐 다 비슷하게 하자라는 건데요. 글쎄요, 그게 뭐 중요한 거는 이 충분성과 지속 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뭐 이름을 뭐 통합해서 한 가지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뭐 어디는, 그러니까 충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 어디는 더 받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고, 어디는 덜 내고 덜 받고, 그 차이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쪽 다 충분성과 지속 가능성.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뭐 기금이 고갈된 것에도 드러났지만 이 직영연금들도 지속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통합에 꼭 목을 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발언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것도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이런 걸 주장하셨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 편이야? 뭐 이렇게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논의가 뭐, 흘러가는 게 거기까지는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방어해드리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런 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통합하느라고 원래 문제 해결하는 게 맞아요. 늦어지거나 그게 미뤄져서는 정말 그래서는 곤란하죠. 곤란하다. 진짜 그런 곤란하죠.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연금 구조 개혁에 요 4대 공적연금 통합 이슈도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게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던 얘기입니다.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에 약간 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드리고,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드리고, 많이 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드리는 그런 재분배 기능이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일단은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국민연금에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기초연금을 이용해서 이 재분배 기능은 떼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기초연금이야말로 재분배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 기능 기초연금과 통합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민연금과 엮여갖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초연금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돈 받으나 저 돈 받으나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뭐가 이슈가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깎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받아야 될 거 덜 받는 것 같은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한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를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고 이거는 사실 뭐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었고 심지어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100%다 주자. 70%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이게 뭐, 기본소득 비슷하게 약간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노인 기본소득. 전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마지막 얘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얘기하고는 완전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에 있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는 오히려 소득이 굉장히 부족한 그렇죠. 분들이 조금 더 노인빈곤에서 좀 벗어나거나 좀그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집중하자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뭐다 주자? 뭐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기능하고는 완전 상관이 그 없어지는 거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이라는 건 원래 그 내가 붓고 내가 가져가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런데 이제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급을 하는, 일괄 지급을 하는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지금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그것도 이게 이제 연금이 이제 교수님 지금 말씀 내가 붓고 내가 받는 개념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연금이 이런 공적연금이 제일 처음 도입된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부가 방식이라고 해서 일하는 현세대한테 세금으로 걷어서 이미 은퇴하신 분들한테 그냥 기초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국가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맞아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대 간뭐 재분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예.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끝도 그 없는데. 이제 저희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에 더 좋은 방식일 수 있죠. 또 책임성도 있고 내가 낸거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당당함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거가 지금 충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기초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예, 정말로 노인빈곤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는 요런 정도인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 이슈를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OECD의 그 보고서에 나왔던 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사실은 증액은 필요하다. 근데 정말로 유효하게 빈곤을 완화하려면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는 들이는 돈에 비해서 노인빈곤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액이 10만 원 정도 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혜층을 줄이더라도 금액은 좀 높아서 확실하게 노인빈곤 문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쓰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은 저희도 논의를 했지만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지적을 한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 마이너스 한 20년 그 정도를 은퇴 기간으로 보고 연령을 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80세가 훅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근데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이에 맞춰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을 못 하는데 연금을 늦게 받기 시작하면은 이 중간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은퇴 연령이 상향돼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 묵직한 얘기를 무책임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사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고요. 배 이상 증가해야 40% 소득 대체율을 현실적으로 마실 수 있다. 40% 소득 대체율도 충분치 않지만, 충분성으로 보면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지금 40%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지키려면, 연금 보험료율이 배 이상 증가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합쳐서 9% 정도니까, 한 18%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 안에,
뭐 저도 뭐 타본 적은 없지만 뭐 출산, 실업, 군복무와 관련된 크레딧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기초연금처럼 세수로 조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조절 장치 얘기가 있죠. 자동조절 장치로 기대 수명이라도 네. 맞추어가지고 연금 지급액이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세부적인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줬네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게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과 충분성이 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네.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올려야 돼? 배 이상 올려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뭐 아쉽기는 하지만 좀 네. 명확하게 아,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네. 거구나라고 보여서 좀 예, 새겨 들을 만한 뭐, 얘기인 것 저는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이게 세부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받는 걸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근데 숙제가 우리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숙제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요번에 이 연금개혁이 될 때는, 일단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무수 게, 개혁을 확실하게 하자.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일단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고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자동조절 장치 네, 같이, 기왕이면. 차제에, 앞으로 또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숙제를 하는 그런 일은 좀, 이번엔 좀 고쳤으면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다음부터는 자동조절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만 점검하면 되는 수준으로 예, 갈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물론 정말 뭐 좋은 방향으로 고칠 것들은 많이 나오겠지만요. 네, 더 그렇습니다. 바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